안녕하세요. 날씨온 민미경입니다. 오늘 눈이 정말 펑펑 내리고 있죠. 겨울이 온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겨울철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습도가 낮고 건조한 데다가 난방기계 사용이 잦아지는데요. 이로 인해서 안구 건조증이 발생하기 쉽다고 합니다. 증상은 눈이 뻑뻑하고 가벼운 통증이 동반되고요. 악화시에는 눈부심이나 두통 등 전신 피로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방법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데요. 가습기나 젖은 빨래를 이용해서 겨울철 적정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해줍니다. 만약 습도 조절이 어렵다면 50분마다 잠시 눈을 감고 피로를 회복시켜주거나 인공 눈물을 사용해서 직접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면서 12월 14일 월요일부터 2016년 1월 10일 일요일까지 1개월 날씨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약화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이후 12월 21일까지는 대륙고기압과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12월 28일부터 2016년 1월 3일까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는데요. 기온은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하겠고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월 4일부터 1월 10일까지는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1개월 날씨 전망이었습니다.